걱정을 모두 벌써 버리고 장미꽃처럼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며 옆에 사람 손잡고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벌써 버리고 smile. 자, 오늘 저녁에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 시편 이런 데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이제 뭐라는 걸 알았습니까? 자기의 품성이다. 그 품성이 어디에 제일 잘 나타나요? 얼굴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을 성경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은 생명의 빛이며 은혜이며 뭐예요? 자비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 증거를 좀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있는?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뭐예요?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참 이 얼굴이란 말이 좋은 말이야. 그렇죠? 누구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빛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 얼굴에도 그렇죠.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이봉자 씨 얼굴에 빛이 나듯이. 진짜예요. 이건 농담 아닙니다.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는 계시록 2장 16절 있다연. 1장 16절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뭐요?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그 뭐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여기 이제 이거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뭐예요? 와, 입에서 칼이 나온대요, 글쎄. 그런데 저 칼은 검이라는 것은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 이 말입니다.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그분의 얼굴은 해가 뭐예요?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있게 비추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은 생명의 빛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 얼굴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다 이런 좋은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뭐요 원하며.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은 얼굴을 하나님이여 그 얼굴을 저에게 돌리십시오. 저를 쳐다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받는다? 그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된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뭐예요?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얼굴은 그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능력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제가. 힘, 에너지, 생명, 에너지, 생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그것은 사랑, 사랑. 여호와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기를 구하려면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라 이거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항상 누구를 대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라. 이런 얘기죠. 다음 여섯 성경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인자, 복, 빛, 생명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절들이다. 시편 31편 16절 주님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뭐요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어때요 깨달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이때까지는 무서워서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를까봐 그렇게 열심히 순종을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에게 비추어 뭐요 주시면 내가 구원을 뭐요 받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모여 알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품성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당신의 품성을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땅 위에 그 다음에 주의 뭐예요? 구원을 만방에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므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시편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확실히 보아야만 우리는 뭐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알 때만. 예.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같은 말 만군의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다. 이렇게 돼. 좀 확실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의 품성을 확실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확실히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게 된다. 다음 성경.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의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쳐야만 나는 그때부터 진정한 행함, 진정한 순종이 샘솟게 된다. 다음 성경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이며 사단으로부터의 멸망의 형벌을 받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자꾸 우리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버리신다고 그렇게 잘못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하고 있다. 자, 잘 봅시다. 자, 데살로니카 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뭐요? 받으리로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 영원한 형벌의 뭐요? 멸망의 형벌을 여기 뭐라 그랬죠? 받으리로다.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죄인이 사망의 유혹을 받아 혹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생명의 얼굴을 떠나서 사망으로 간다. 둘째, 사망은 그 사망으로 들어오는 죄인에게 사망을 주며 죄인은 그 주는 사망을 뭐요? 받는다. 이렇게 죄인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을 받아들이는 것을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는 뜻이다.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뭐요? 안타까우시며 아프시고 슬프시고 답답하시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진노의 뜻이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답답하신 마음을 하나님의 진노라 그러지 우리 죄인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자들에게 하는 진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늘 지난번에도 본 성경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들의 뭐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뭐요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예. 하나님이 스스로 죄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운 것이 아니다. 죄인이 지은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운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 죄인을 분리시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뜻이다.
자, 이래서 하나님이 결코 그분의 얼굴을 죄인들로부터 죄인이 미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분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다윗이 얘기하기를 주여 어떻게 주께서 주님의 얼굴을 나로부터 돌리시나이까 이런 말도 해.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뭐요? 죄 때문이야.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거지 부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고 성경 읽어야 돼. 그걸 잘못 읽고 다윗이 어거지 부리는 줄도 모르고 야, 또 하나님도 냉정하시네. 왜 이렇게 울부짖는 다윗을 향하여 얼굴을 뭐요? 돌려버리실까?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대화하다 기분 나쁘면 어떡해? 이상구는 그럴지라도 누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럽니다. 예. 절대로 안 그래요. 예. 우리 집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다음 새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은혜 속에 감싸고 계심을 나타낸다. 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참 이거 아름다워. 저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해. 아시겠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뭐요?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그 말은 참 이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인데 이상 정확할 수가 없어. 자, 설명을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은밀히 우리들의 죄를 감출지라도 하나님은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듯이 당신의 얼굴이신 사랑의 빛이신 그 당신의 품성이신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뭐요? 감싸신다. 그러니까 얼굴빛 속에 우리들의 죄를 놓는단 말은 우리 죄인을 뭐요? 괜찮아 상구야, 괜찮아. 자, 걱정 마.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어?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굴빛 속에 우리들의 죄를 두신다. 얼마나 멋있어. 참 표현도 아름답죠. 그렇죠? 주님의 얼굴빛 속에 우리의 죄를 두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손자가 사랑하는 할아버지한테 여기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럼 할아버지는 야, 너무 새끼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뭐요? 귀엽게 보는 거야. 여기 벌써 거짓말을 배웠어. 그런 뜻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손자의 거짓말하는 죄를 할아버지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다.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야,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렇게 좋은 시가 또 어디 있겠어?
그렇죠? 예. 네. 그 우리를 감싸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은 그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함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이지 죄 지었다고 해서 죄 지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도망갔다고 해서 정죄하시며 에라 너는 네 혼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시큰 고생이나 해라 하고 떠나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성경절 하나하나가 우리의 꺼진 엔돌핀 유전자를 뭐요? 탁탁 켜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는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노라.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당신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원수들인 죄인들에게도 사랑과 은혜 주심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그렇죠. 그렇게 수염을 뽑고 침을 뱉어도 그 악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침 뱉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서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시옵소서. 그 품성을 계속 유지하셨다. 그렇죠? 핍박하는 원수들인 죄인에게도 사랑과 은혜 주심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 주시기를 거부하시지 않지만 멸망하는 죄인들은 결코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기를 뭐요? 거부하는 것이다. 호세아서 5장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자, 이게 뭐냐면 죄인들이 죄인들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겠다. 그 말은 뭐예요? 돌아와서 회개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품성을 다시 사랑의 얼굴을 다시 구할 때까지. 그렇죠. 악인이 아무리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본래 위치이신 사랑으로 돌아가셔서 오래 참으시며 당신의 자비를 그 죄인들이 다시 구할 때까지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뭐요? 기다리시겠다는 뜻이다. 자, 하나님의 얼굴은 분명히 생명, 인자, 은혜이신데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재앙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모순이다. 그렇죠? 자, 이제 지금까지 한 나온 그 얼굴이 성경에 나타난 얼굴이란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뜻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시편 34편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뭐요? 끊으려 하시는도다.
놀랍죠, 그렇죠. 그 정반대로 사용이 돼. 자, 또 봅시다. 예레미야 44장 11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바로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온다 이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구원이 온다 그래놓고 이제는 뭐예요? 네.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여기 또 이제 걸린다고 또. 그렇죠. 또 걸려. 더 볼까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뭐요?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 자, 여기 노한 얼굴이란 말이 나오네요. 노한 얼굴은 무슨 얼굴입니까, 여러분? 예? 네? 아까 말한 그 화야.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구원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젖은 그런 얼굴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뿔따고난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셨어요?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요? 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해친다는 말입니다. 유다 중에서 너희 남자 여자 아이 처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지게 않게 하려느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뭐요 말라, 사망에서 돌이켜서 다시 살아라 하는 호소입니다. 호소하시는 영혼을 악이 해하게, 사단이 해하게 됨을 피하라고 호소하시. 이건 얼굴이 안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자, 이거 우리가 해결 안 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생명의 빛, 그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고 이걸 봐야 돼.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뭐예요? 끊으려 하시는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렇죠? 자, 여기서 행악하는 자가 무슨 어떤 사람들이요? 악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거부. 그러면 행악한 자들이 보는 여호와의 얼굴, 그거는 엄하신 하나님의 얼굴인 거야. 그들이 보는 하나님의 얼굴은 뭐요? 무서운 얼굴이야.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 이제는 죽었다. 예? 그렇죠. 아담 하와가 행악을 했을 때 숨었죠.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남한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나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자, 여기서 보면은 얼굴을 향하여 너희 재앙을 내리고, 재앙을 내린다는 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 못하면 어떻게 돼? 이거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재앙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을 한번 떼 보여준다 이거야. 아니요. 그래서 그래도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온 유다가 뭐예요? 결국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소?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술을 했어. 어떤 사람이라야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아는 선지자들이니까 이렇게 쓴.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요? 또 저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가만 저기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아기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대로 아기 악인을 죽이면 재앙을 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신다고 표현하셔서 결국 이건 뭐냐면 악의 세력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손을 띄도록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이게 악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셔서 악인의 죄의 책임을 당신께로 돌리시는, 그렇죠? 책임지시는 사랑의 표현. 제가 그때는 사랑의 능동적 표현이라 그랬는데 별로 요새는 마음에 안 들어요. 책임지시는 사랑,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께서 모든 악인들의 죄도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기 위하여 자기가 재앙을 내렸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형태의 책임지시는 사랑의 표현으로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가리우셔서 더 이상, 즉 더 이상 사랑을 주시지 않아서 재앙과 사망이 온다고도 표현하신다. 이 표현은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는 죄인들에게 당신의 공의 때문에 더 이상 사랑과 보호를 주실 수 없으신 아픈 마음을 마치 당신께서 사랑 주시기를 거절하셔서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다. 신명기 31장 17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뭐요? 할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만 돌려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버리면은 그들이 사단에게 뭐요?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다. 결국은 자기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뭐요 않으신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말이야. 이사야서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아, 참 이사야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뭐요 하셨습니다. 우와, 이사야도 죄인들이 소멸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는 것, 이것을 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이 꼴이 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어거지. 죄인들이 잘못한 거를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외면해가지고 이렇게 죄인들이 멸망을 당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 없으면 이런 말은 절대 할 수가 없다. 믿음 없이 이런 말 하면은 진짜 무식해. 죄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일어나는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재앙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는 하나님은 책임진 모든 악인들의 죄도 책임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거꾸로. 아, 여러분 연습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연습되게. 연습 안 하면 끝까지 헷갈립니다. 평생 헷갈릴 거예요. 예. 아, 연습하셔야 돼. 자, 그리고 또 다음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순을 느끼시죠? 이 말씀은 결국 죄인이 자기들의 얼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외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남을 뜻한 그런 사랑에 책임지시는 표현이다. 에스겔서 39장 24절.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이거 성경을 잘못 친 것 같아. 잠깐요.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예. 금방 뭐였죠? 에스겔서 39장 24절. 에스겔서 39장 24절. 예.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참 이거 대단한 얘긴데. 영어 성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불결함과 그들의 범죄함에 따라 내가 그들에게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 영어 성경으로 잠깐 보고요. According to the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개역 한글로는 진짜 말이 안 되네. 그렇지.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뭐예요?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로부터 얼굴을 뭐예요? 돌려 외면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고약한 하나님이야. 그렇죠? 죄 지었다고 얼굴 외면 타고 이상구 부부싸움 할 때가 똑같네. 뭐.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하나님이 만약 진짜 이렇게 하셨다면 악을 무엇으로 갚았어? 악으로 갚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아, 결국 이것도 그 죄인들에게 죄의 책임을 지우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죄의 책임을 다 지우는 것처럼 하시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죠? 다음 말씀은 위의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인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그렇죠. 또 정반대죠. 그렇죠. 하나님 사의를 내었고 너희 죄가 내 얼굴을 가리워서 그런 거지. 내가 고개를 돌린 것이 뭐요? 아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역대하 29장 6절.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뭐요? 돌이켜. 우리들의 얼굴을, 그거 죄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과연 그의 얼굴을 숨기실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죄인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음을 그 책임지는 사랑의 표현으로 당신께서 얼굴을 숨긴 것처럼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해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뭐요? 숨기리라. 난 은혜를 베푸지 않으리라. 왜? 그들이 은혜를 뭐요? 거부했기 때문이지.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신명기 32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믿음 없는 자녀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내가 만약 내 얼굴을 완전히 숨겨버리면은 너놈들은 뭐요? 멸망할 거다 이 말입니다. 왜? 너놈들은 멸망해서 싸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 같지요. 같지요. 그러나 죄인들이 얼굴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이 심히 패역해지고 끝이 비참하게 된 것을 하나님 자기의 뭐요 잘못으로 자기가 고개를 돌려서 얼굴을 돌려서 그렇게 죄인들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책임지시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절이다. 이사야서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말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리웠다.
그럼 이상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렇죠. 사실은 죄인들이 아차해가지고 자기들의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돌린 것을 자기가 얼굴을 돌린 거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57장 17절 이사야서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쳤대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것을 전부 누구 때문이라고? 자기가 얼굴을 돌린 것 때문이라고 다 기록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더 감동적이다. 예레미야 18장 17절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원수들을 다 덮여라. 아마 그 당시 그 지방에는 동풍만 불면 뭐예요? 굉장히 센 바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동쪽에서 바람만 불었다면 모든 것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동풍으로 함같이 흩기를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뭐예요?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얼굴을 보기를 거부한 것을 자기가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두 성경 본문은 당신께로 돌아오는 죄인은 결코 내어 뭐예요? 쫓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라 한다는 뜻이다. 자, 역대하 6장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요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뭐요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시옵소서. 자기가 얼굴을 안 봐놓고 뭐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지 말라는 이것도 뭐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도 책임을 지는 뜻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진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은 또 하나님에게 책임을 어떻게 해요? 전가하는 식으로도 말을 한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얼굴을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품성을 구하라. 자비를 구하라. 하면 내가 언제든지 좋다 이거야. 나는 준비되어 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 자비를 입어 자비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되 보면 지금까지는 얼굴을 뭐요 돌이키고 있었는데 돌아오면 안 돌이키겠다. 다 참 이 죄인들을 보호하시는 그렇죠. 죄인들에게 그 죄를
책임을 지우시지 아니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사랑의 표현. 욥기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뭐요? 보여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실 때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새롭게 어떻게 해요? 다시 깨달아져서, 예, 깨달아져서 사람에게 그의 의를 뭐요? 회복시킨다. 아, 그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음에 틀림없다. 그런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회복시키신다. 라는 뜻이다. 다음에는 욥과 다윗이 알고 있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야. 욥과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의 차이점이 나타나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당하게 뭐요? 억울하게 지금 자기가 자기 고통을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이러십니까? 욥기는 전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욥기를 이제 앞으로 읽어보세요. 욥기 31장인가까지 전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후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그 욥을 비판합니다. 당신이 뭐 그래 의로우십니까? 당신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 같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엘리후가 욥을 타이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욥한테 말씀. 그러니까 욥은 엘리후의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어졌어. 아, 이게 내가 이때까지 좀 잘못 생각한 모양이구나. 이럴 때 이제 성령이 임해서 욥에게 쭉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직접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드디어 뭐요? 내가 뭘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되는 스토리가 욥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뭐요? 항상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욥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두려움이 있었고, 욥의 마음에는 믿음 대신에 뭐요? 원망이 나타나 있다. 그걸 우리가 욥기에서 전보했다. 욥이 말하기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얘기했지? 자, 너희들 결론이 뭐냐? 나의 결론은 뭔지 아느냐? 나는 뭐요? 의롭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야 될 이유가 뭐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명,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욥은 하나님이 뭐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실상 뭐요? 욥 자신이 피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자,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뭐요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뭐요? 두렵게 마옵실 것입니다. 요번 지금 하나님 겁나? 그러니까 하나님 내 부탁합니다. 두 가지 부탁이 있어. 나를 더 이상 때리지 말고 나를 더 이상 뭐요? 그렇게 무섭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의로울 때는 항상 하나님이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욥이 받는 이러한 시험, 이러한 고통은 지금 누가 내리고 있는 건데? 사단이 내리고 있는 건데. 그리고 나를 조사해 보셔서 내가 과연 이러한 잘못된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뭐예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홍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당당해! 왜요? 자, 주는 나를 부르소서. 지금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서 말을 못하겠다. 왜? 주님이 나타나려면 나를 뭐요? 너무 아프게 때리고 너무 무섭게 함으로 그것만 안 한다면 나는 당신 앞에 뭐요? 당당히 설 수 있다. 왜? 난 잘못도 나는 의인이다. 그 얘기야. 참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겠어? 이 새끼 참 못 말리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하, 욥이 자식 골치 아프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그래서 나를 부르고 나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뭐요? 당당하게 대답하오리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합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로 말씀하게 합시면 뭐냐면 내 질문을 들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질문에 주께서는 뭐요? 대답하시오. 한번 당당하게 담판해 봅시다. 왜 담판하려고 그랬더니 맨날 때리기만 하십니까? 이게 욥이요, 아시겠어요? 욥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그 다음 23절.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뭐요? 알게 해보셔. 난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지 지금. 하나님 참 그 얘기는 아마도 나에게서 도저히 허물을 찾아내시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로운 나를 안면몰수하며 모른 척하시며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십니까? 라며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다윗이 찾고 있는 자비의 얼굴과는 전혀 뭐요? 다른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하여도 믿음으로 하는 다윗의 말과 믿음은 없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의 의만을 내세우는 욥의 말은 하늘과 땅 차이로 서로 다릅니다. 다윗도 꼭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는 말은 그건 어거지다. 이랬다. 응석 부리는 거다. 내가 뭐냐 왜 했다 말입니까? 사실은 자모했지만 이제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뭐요 읽느냐, 어떤 영어로 읽느냐 중요하죠. 어떻게 읽느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욥 13절 24절 3장 24.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십니까? 이건 응석이 아니요. 이건 대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욥이 보는 하나님의 얼굴은 사실상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누구의 얼굴이요? 사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누구의 얼굴 봐? 사탄의 얼굴을 보고 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김수명 회장님이 그러시는데 111개 왔을 때는 막 가만히 있으면 막 암이 눈에 자기 이 속에 있는 암이 눈앞에 나타나더래. 그래 막 시커먼 덩어리가 뭐예요? 막 부글부글부글 끓고 그런데. 그리고 심심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자기가 이때까지 지은 죄들이 쫙 생각.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막 2년 네가 이런 죄들을 지어서 그만 이때까지 막 막 지은 죄들 막 그 전혀 보통 때는 생각하지 안 생각 안 떠오른 죄들이 뭐예요? 과거의 나쁜 짓 다 그냥 다 떠오르고 나서는 또 암 덩어리가 네가 이런 죄를 지은 대가로 이런 암을 내가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년 이렇게 되 아카데미 상감이죠. 보세요. 하나님 품성을 모르면 무섭게 보면 그 이제 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보다 더 나쁜 나는 그래도 좀 양심적인 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이렇게 욥이야. 품성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자기가 죄인임을 뭐요?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타나 보인다. 욥처럼 원망스러운 하나님의 얼굴과는 전혀 뭐요? 다르다. 봅시다. 참 시편 4장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뭐요? 선을 보일 자 누구? 주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선을 알게 되겠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과 뭐예요? 전혀 다르다. 시편 13장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거지야 그러죠? 시편 22절 24장 22장 24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시지 뭐요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여비 말하고는 것과 다른 것 같다. 시편 27편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 얼굴 숨기시는 분 것처럼 숨기시지 마세요. 그지 아니요.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는 주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뭐요 마옵소서.
사실은 자기가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희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들로부터 우리가 이 사실대로 쓰진대로 보면 이건 엉망진창이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기보다 뭘 봐야 돼? 진실을 봐야 돼. 진실을.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시편 30편 7절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뭐요? 근심하였도다. 이제 설명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어찌하여 시편 44편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려주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누구 책임인데? 누가 잘못해놓고? 네, 하나님께 완전히 막 뒤집어씌우는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품성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구냐? 욥 말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힘든 거예요. 시편 51편 9장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시편 69장 77절 주의 얼굴은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88편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하나님이 버리긴 왜 버려? 그렇죠? 누가 버려놓고? 지가 버려놓고?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도 괜찮다! 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는 말이다. 자, 여기까지 요거 하고 끝나겠습니다. 시편 102편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뭐요?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뭐 속히 응답하시기 싫은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참 자기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뭐요?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것은 나쁜 뜻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님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얼굴로서부터 비치어 나오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얼굴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이제 주님의 품성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모든 죄의 책임을 당신께서 친히 지고 싶어 하시는
그 품성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주께 책임을 지우는 그런 말을 믿음으로 할 수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우리들 사이에 참으로 아무런 허물이 없는 말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믿음으로 그 말을 하는 한 주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게 안다는 것을 내가 알며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우리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